야, 한국의 마이클 잭슨. 야, 하이라이트 앞으로 와야지 이제. 제가 가면 네. 우리 선배님도 글을 네. 쓰시잖아요. 저도 네. 글을 하나 딱 쓴 게 있어요. 오, 저는 글을 많이 써요. 글도 써 작곡도 하는데 오. 그냥 지금 작곡은 안 하고 글만 쓰는 거 하나 읽어볼게요. 어머 읽어주세요. 대박이다.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네, 네. 저희 대표님 집 앞에 네. 아파트예요. 아파트인데 어. 거기서 대표님 그 제가 모시고 네. 갈 때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기다리고 있다가 은행 나뭇잎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거 보고 제가 쓴 게 있는데 운치 있네요. 비가 좀 내렸습니다. 네.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당신의 눈물인가요? 아니면 당신의 그리움인가요? 비는 내리고 차 안에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, 길바닥에는 흩어진 은행 나뭇잎. 이젠 어떡하나요? 은행 나뭇잎처럼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, 쓸어 담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담을 순 없나요? 떨어진 은행 나뭇잎처럼. 제가 하나 받을까요? 아니 글은 멋진데 진혜선 씨가 억지로 서울말 쓰려고 한다니까. 아니 배경음악을 깔아주시길래 감동이 감동 오다가 네. 한분한분 만나보도록 일단은 하죠. 일단은 우리 진혜성 씨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네. 댓글창에 우리 네. 혜성 오빠는 언제 얘기하냐 네. 지금 너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예. MBC 쫓아올 것 같습니다. 네. 시위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빨리 진혜성 씨 말씀을 네. 듣도록 할게요. 저는 무슨 곡을 준비를 해왔냐면 네. 옥치마라는 곡을 또 준비를 옥치마? 해왔습니다. 옥치마? 예. 네. 제 노래 중에 옥치마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가사에서 보면 매화라는 여성분이 나옵니다. 매화라는 여성분이 나오는데 궁궐 안에 옛날에 궁궐 안에서 있는 그 공주 같은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좋아하는 남자 네. 그 이성을 갖다가 떠나보내고 궁궐 밖으로 떠나보내고 속이 탄다입니까? 네. 속도 타고 막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을 네. 어디 표현할 데도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옥색 치마에 글자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래 아이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. 예?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애가 타는 마음을 적은 내용이에요. 그런 내용을 나타낸 곡이고 그 이 시대적 배경은 벚꽃이 날리는 벚꽃이 막 휘날리는 봄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 그래서 좀 지금 날씨도 많이 춥고 이러니까 이제 봄이 또 오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 분위기를 좀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. 아니, 우리 진혜성 씨 말씀하시는데 태희 씨가 가슴을 막 부여잡으면서 나야다 나야다 이러는데 우수에 빠졌어요 지금. 무슨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? 아니 제가 이렇게 글씨를 받고 글씨를 적는 걸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딱 그 성 안에 공주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발바닥에 땀이 확 나더라고요. 왜요? 내 얘기야. 저기 티슈 좀 주세요. 아, 이거는 좀 닦을 수 있게. 공주보다 네. 공주병이라고 하던가. 예. 아까 병원에서 예, 상의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이렇게 좀 영혼이 맑은 친구의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네. 아니 이 안에 담긴 진혜성 씨만의 어떤 이야기는 없습니까? 혹시? 제 이야기는 네. 뭐 굳이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저는 어차피 대중 가수다 보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매화라는 여성분과 그 떠나간 남자를 위해서 부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. 그 안에 지금 노래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인물들을 위해서 이 인물들이 또 저희 현실 세계에서 또 가장 좀 비슷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.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사랑 가사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그래도 그 추억 속에 있는 누군가를 그래도 떠올리면서 예. 약간 그런 그때의 기분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렇다고 치면 혹시 그럴 법한 추억 속의 인물이 혹시 있으실까요? 추억 속의 인물요? 네. 팬 중에 한 분일 수도 있는 네. 거고요. 네. 저는 이제 팬분들 한 분 다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이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. 저는 팬분들하고 네. 그래서 딱 굳이 한 분만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딱 잘라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. 네. 그래요? 추억 속의 인물이라면은 뭐 어떻게 말 앞으로 네. 만들어 갑시다. 네, 앞으로 네. 네. 제가 되어줄게요. 네. 자, 김세화 씨 함께 만들어 갑시다. 네. 그냥 뭐 저는 항상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싶다라고 네.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선을 긋네. 선을 확실하게 긋는 거예요. 결과는 뭐냐면 우리 혜성군은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는 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. 네. 다 자기를 위해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네. 거예요. 맞아요. 네, 우리 진혜성 씨의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.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
옥치마라는 곡입니다. 옥치마. 옥치마. 옥 색깔이 옥치마. 진짜 예쁜 거거든. 맞아요. 자, 옥치마 전해드리겠습니다. 서글픈 봄날 통기는 가랑마다 가랑마다 해가 잔이 타는구나 억지마 열두 폭에 그리움 담아놓 원앙금 침 그리움 보고치고 보고치고 내 한 속이 타네 내 한 눈물이 나네 자, 여러분 백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. 자, 2절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백꽃이 흩날리는 해설 간절히 타는나 억지마 열두 폭에 그리움 담아놓고 또박또박 증기네 원앙금 친 그리움 보고치고 보고치고 내 속이 타네 내 타는 눈물이 나네 내 하는 속이 타네 내 타는 눈물이 나네 감사합니다. 우와! 우와! 아. 노래를 부르면 초대 가수분에게 아, 잘 불렀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잘 참았네. 야, 잘 참았다. 잘 참네. 야, 진혜성 씨, 아. 김세아 씨가 옆에서 그렇게 웃겨드리는데 잘 참았습니다. 여기 네. 지금 화생방보다 더 맵다고 소문났더라고. 진혜성 씨가 이런 내공, 이런 네. 깊이, 이런 도끼가 있기 때문에 대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네. 세상 그걸 잡아주더라. 아, 그 부르는 그 빨간 거 저 뭐. 오늘부터 오른팔 안 씻을 거예요. 아! 여길 살포시 잡아주셨거든요. 어머니 팬들 왜 많은지 네. 알겠다. 아, 너무 좋아. 아까 봤어요? 힘들어가는 거 잡을 때? 아니 나, 누나 진짜 그만 하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밀었어 밀었어 들어가라고 아니 진짜 웃음 터질 뻔 했는데 네. 이 노래에서 웃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슬픈 노래 꼭 참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, 이런 방해 공작에도 감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진혜성 씨이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아까 웃어서 노래 못한 전 뭐예요 그거는 아주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퓨어한 여자 잘 넘어갔어 잘 넘어갔어 나 큰일 날 뻔했잖아. 아니 근데 네. 보통 제가 이렇게 코로 리코더를 불고 또 이렇게 삑삑이까지 하고 하면 보통 다 터지시거든요. 근데 네, 우리 진혜성 씨는 정말 네. 그 말투에서도 이 진중함이 느껴지는데 네.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무게감이 딱 있으신가요? 그냥 저는 막
스타일 자체가 좀 그렇죠. 좀 덩치도 크고 키도 뭐 작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좀 뭐 좀 안 어울리죠. 막 촉새같이. 나랑 비슷하네. 나도 덩치 크고 키 큰데. 그래도 여성부이니까 나는 남자고. 근데 우리 혜성군은 애교 많은 여자친구 만나면 네. 좋을 것 같아. 맞아요. 이끼 하면 이뻐, 이끼 하면 이뻐 이런 여자들. 어떡해요. 빠빠빠. 이끼 하면 이뻐, 이끼 하면 이뻐, 이끼 하면 이뻐야. 이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잖아. 그건 애교가 아니라 악의 아닙니까? 악의. 악의가 찼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아유, 애교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진혜성 씨는 아까 그 저희가 들어봤잖아요. 아동 케어리라든지 예. 임창정 씨 노래로 들어봤는데 혹시나 트로트를 지금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네.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나 이런 장르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는 게 혹시 있어요? 댄스. 뭐 댄스 장르도 발라드도 하고 싶은데 춤추면서 노래하는 약간 싸이 선배님 비슷한 그런 느낌의 우리 진혜성 씨 혹시 춤도 됩니까? 우와. 그래 잘 추는 편은 아닌데. 잠깐만. 보이는 라디오인데. 보이는 라디오니까 서비스로 좀 잠깐만. 지금 이 댓글창 보잖아요. 다 진혜성 씨 팬이에요. 그래 지금. 빨리 한번 난리 났어요. 지금 밑에 듣고 계신 분들은 애석하게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뭐 실시간 실황 중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좋습니다. 네. 진혜성 씨 앞으로 잠깐 자신 있는 댄스 어떤 곡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잠깐만 보여줘. 괜찮아. 네. 자 음악을 들어주셔야 돼. 음악이요? 어떤 음악 들을까요? 아무 음악이나 세상 신난 걸로. 싸이 얘기했으니까 싸이 음악 한번 갑시다. 예. 그래 싸이 음악으로. 예. 자 나팔바지 가겠습니다. 와! 오늘 좋은 구경한다. 분위기 살려. 오! 야! 야 여러분 지금 다리 스탑 밟고 있어요 우리 진혜성 씨. 야 우와 약간 취한 듯한 느낌. 예 우와 야 잘한다. 우와 하체 유연한 거 보소. 강남정 씨 스텝 같이 약간 야 다리 진짜 유연한데. 다리 안 보여 다리 안 보여. 예. 야 아니 진짜 엄청 잘 치시네. 미안해. 야 잘하네요. 야 한국의 마이클 잭슨. 야 하이라이트 와야지 이제. 후! 내 빠지는 나 아이고. 야. 야. 정말. 야 우리 진혜성 씨 트롯 가수 하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아니 나 무슨 연체동물인 줄 알았어. 야 하체가. 아니 저는 위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줄 알았어요. 어쩜 이렇게 발을 그 뭔 춤이죠? 박남정 씨가 주로 하는 건데 이렇게. 네, 뭐 기억니은 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. 약간 이렇게 다리가 뜬 것처럼 공중부양 춤처럼. 자, 나는 오늘 무대 보면서 약간 좀 애잔함이 느껴졌습니다. 왜? 그 진혜성 씨가 춤을 추는데 뒤에서 누나 두 분이 야 잘한다. 좋네. 이러면서 보는데 뭔가 좀 애잔한 느낌이 들고 아니, 뭔가 좀 강제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무탄 무리였어요. 우리 진혜성 씨 춤이 사실 막 그렇게 아주 잘 춘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야. 세상 흥나네요. 왜냐하면 거의 한 3차에서 추는 춤 듯한 한 잔 걸치고 3차 갔을 때 추는 춤 사이에요.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혜성군이 전통가요를 그 명맥을 있는 가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서서 이 필로만 노래를 했잖아요 그동안. 이런 걸 이제 보려면 콘서트를 가셔야겠다. 거기서 스페셜하게 한번 해주는 거야. 예.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허벅지랑 장딴지가 장난이 아닌데 저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춘다는 거는 아니, 그러니까. 대단하네. 저도 느낀 게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되게 무게감 있는데 춤출 때는 그렇게 가벼워 보일 수가 없어. 나이가 나와. 귀여웠습니다. 엄청 귀여워. 다음 출 때는 그러면 반바지 입고 하겠습니다. 아니면 나중에 프레디 머큐리처럼.